예, 부담스러운 주간을 지나고 있는데요. FMC 관전 포인트와 함께 시장 전략 세우겠습니다. 유진투자증권 서울 WM센터 김영재 이사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FMC 우리는 이제 목요일 새벽에 결과를 알게 되는데요. 관전 포인트 짚어주십시오. 네, 이번 FMC에서 투자자들이 알고 싶어하는 것은 크게 네 가지 정도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네. 금리 인상 폭, 네, 수준, 예. 그쵸, 폭, 그다음 연말의 금리 수준 그리고 향후 연준의 최종 금리 그리고 언제 금리를 내리기 시작할 것인지 이런 거를 이제 힌트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관심있게 지켜보는데 네. 이 모든 것은 연준의 성명과 점도표를 통해서 조금 추정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그래도 다행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잭슨 홀 연설 이후에 지금 연준이 이제 뭐 연준 인사원들도 그랬고 계속 매파적인 발언을 지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후 발표된 경제 지표들도 그렇게 썩 우호적이지 못했기 때문에 연준의 피부, 그러니까 금리 인상과 관련된 연준의 입장선에 대한 시장 기대가 일단은 거의 사라졌다고 볼 수 있어서 사실 이번도 그렇지만 2023년에 이제 조기에 금리 인하를 하겠다는 그런 시장의 컨센서스는 더 이상 컨센서스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FOMC 이벤트 리스크는 좀 완화되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즉 미리 조정을 받았다는 점에서 그나마 이제 FOMC 이후 시장이 좀 하락하더라도 다시 올라올 수 있는 그런 룸이 생겼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관전 포인트 한 개씩 점검해 보면 일단 75BP 인상 기정 사실화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현재 확률도 보면 80%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근데 80%를 지금 현재 유지 중이라는 점에서 75BP 될 것 같은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여전히 인플레이션율은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100BP까지는 고려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이 또 의견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만일 정말 100BP를 인상한다면 시장은 단기 충격을 받을 수 있는데 그런데 이제 궁극적으로 투자자들은 이게 인상의 가장 피크를 찍었구나라는 생각으로 인해서 향후 금융 여건이 좀 완화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오히려 연준이 의도치 않은 그런 방향으로 시장이 또 흐를 수도 있기 때문에 100BP 인상은 고려하지 않을 것으로 일단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관련 포인트와 관련해서 일단 시장은 이제 향후에 11월 초에 있을 그 FOMC에서 75BP 인상이 나타날 수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한 의문점을 좀 풀 것 같은데 성명을 통해서 그리고 점도표를 통해서 추정을 해볼 것입니다. 근데 75BP 인상이 또 나올 것이다라고 좀 예상이 조금 더 우세해진다면 시장은 조금 충격을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점도표를 통한 연말 금리 수준을 확인도 좀 중요한데 현재 지금 시장이 이제 이번까지 세 차례 금리 인상을 통해서 어떤 경로로 금리가 인상되고 최종 연말 금리는 얼마인가라고 보는데 현재 확률적으로 지금 가장 높은 거는 연말 기준 금리를 4.25%로 지금 나와 있는데 뭐 이렇다면 예상 궤적은 75, 50, 50 정도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보이는데 그래서 정말로 이제 75 그다음에 50일지 아니면 75, 75일지는 한번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점도표에서는 2025년의 그런 전망도 새롭게 추가되는데요. 이것이 아마 금리 인하 시점을 좀 추정하는데 좀 더 도움을 주실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어서 이런 것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정리해보면 향후 금리가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에 대한 힌트를 얻으려고 하겠지만 파월 의장 및 그 연준위원들의 매파적 입장이 향후에도 지속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기 때문에 FOMC를 기점으로 시장이 반등할 수 있다는 기대감은 좀 많이 완화되었다라고 보고 있는데 실제 어떻게 움직일지는 사실 미리 예상하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좀 지켜보시면서 어떻게 시장이 반응하는지 좀 관찰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미국하고 우리하고 기준금리가 같단 말이에요. 근데 연준이 이번 주에 금리를 올리게 되면 바로 이제 금리 역전이 나타나죠. 그에 따른 이제 외환 시장의 불안감들을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고요. 이번 주 또 그럼 증시 전망 밴드는 어느 정도로 보세요? 네, 일단 연말까지 이제 한국 금통위에 두 번 남았는데 뭐 한국은행 금통위에서 사실 점진적으로 25BP씩 인상하겠다는 가이던스를 줬긴 했지만 연준의 인상 폭이 예상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으로 지금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국내 금리 역시 연말 예상치 수정이 불가피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최소 50bp를 이번에는 다가오는 금통에서 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일 이번에 금리가 이제 미국에서 75bp 인상되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금리 역경차가 확대되는 건데 이렇게 되면 뭐 환율은 오를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제가 보는 관점으로 본다면 1400선을 뭐 살짝 윗도는 선에서 좀 환율이 결정될 것으로 일단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7월과 8월 대비 달러와 강세, 그러니까 원화 약세 요인이 좀 완화되었다고 보고 있기 때문인데요. 먼저 유로존과 관련해서 보면 에너지 대란 우려감으로 사실 유로화 약세가 달러 강세를 부추긴 면이 있는데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유럽 천연가스 가격, 그다음에 전기료가 고점 대비는 큰 폭의 하락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 천연가스 그 네덜란드 선물 가격인 TTF 같은 경우는 메가와트당 지금 187 유로인데 고점이 8월 말에 339 유로였습니다. 그러니까 고점 대비 지금 45% 하락했고 독일 전기료가 지금 8월 25일 메가와트당 699 유로까지 상승했었는데 어제 보니까 뭐 68 유로까지로 거의 90% 이상 급락을 했습니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달러화 강세가 예전보다 크게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 무역 수지가 적자로 인해서 원화 약세 진행되었다고 보고 있는데 국제 유가 수준이 지금 배럴당 뭐 지금 80달러 중반으로 좀 하락 안정화되어 있기 때문에 네. 원화의 추가적 약세를 일부는 제한할 수 있습니다. 물론 수입 물가는 좀 완화되겠지만 뭐 수출에 대한 그런 것이 좀 지금 성장성이 좀 약세가 된다면 뭐 그게 뭐 이것도 상세하는 요인이겠지만 일단 수입만 본다면 물가를 조금 낮출 수 있는 요인이 있다는 점은 좀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코스피 밴드 같은 경우는 일단 2300에서 2450 정도 보고 있는데요. 기업들의 실적 전망이 지금 하향 조정 중이고 연준의 긴축 정책도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이 있어서 상당히 좀 제한적이다. 그래서 2450 정도로 잡아갈 수 있을 것 같고요. 하단은 연준의 금리 인상 폭이 예상보다 확대되지 않는다의 전자에 인플레이션 증가 속도 피크 아웃이 확인되고 있지만 확인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점을 좀 깨지는 않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2300 정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방이 제한된 박스권으로 이번 주는 좀 전개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금리가 이렇게 오를 때는 전통적으로 이제 금융주가 은행이나 보험주가 각광을 받는데요. 최근에 은행주는 탄력이 좀 금융주는 없고요. 오히려 뭐 경기 불안 때문에 추심 관련주, 고려신용정보 이런 주식이 좀 오릅니다. 금리 인상과 관련된 금리 인상기 수혜 섹터는 어디가 될까요? 네. 추심 대표적 종목이 고려신용정보인데요. 네. 사실 6월 이후부터는 시장과 좀 반대로 흐르는 인버스 성격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시장의 관심은 지금 현재로서는 받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고려신용정보 같은 경우가 매출에서 지금 채권 추심이 90%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추심 관련해서는 사실 인력 그다음에 노하우가 영업의 핵심인데 이런 것을 감안해서 진입 장벽이 높은 시장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심한 대금의 20% 정도를 수수료로 매출로 인식을 하는데 결국 이자 비용이 높아질수록 연체자가 늘어나고 이에 채권 추심 수요가 늘어날 수 있어서 고려신용정보의 투자 매력은 금리가 추가적으로 상승할 때마다 좀 높아진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근데 아직까지는 2분기 실적이 전년과 비슷한 수준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채권의 그런 추심 수요가 증가가 확실하게 나타나고 있지는 않는 것으로 좀 보이고 있고 금리가 여기서 좀 더 급격히 오르고 또 실업률도 상승하는 구간으로 진입했을 경우에는 고려신용정보의 실적이 좀 더 증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업률을 보면 국내도 지금 전년 대비 8월만 보면 0.5%포인트 하락한 2.1%로 나왔기 때문에 이게 24년 만에 최저 수준이기 때문에 실제 추심에 대한 수요가 증가가 나올지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겠느냐. 결국 고려신용정보 같은 경우에는 지수 해치 수단 하나로 이용하지만 지금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인한 추심 수요 증가에 대한 기대감도 현재 주가에는 좀 녹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보고 있어서 일단 매매 전략은 지수 박스권 하단에서 매도하시고 박스권 상단에서 매수하는 전략적 매매가 가장 바람직하다. 그래서 지금 뭐 금리 인상에 대한 수혜는 사실 전통적으로
은행 보험인데 네. 이제 은행은 이런 그 뭐 가계 부채 이런 거에 대한 또 우려감도 있기 때문에 좀 많이 좀 하락한 상태라고 보고 있고 보험 같은 경우에는 사실 금리 인상이 마무리된 시점에서 이게 크게 증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보험은 좀 지금부터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원화 그 달러 강세 수혜 종목도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챙겨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이 횡보장세로 보고 박스권 상단에서 매도, 하단에서 다시 매수하는 전략을 주셨는데요. 전략 다시 한번 지금 말씀하신 거 언급해 주시고 주목할 섹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같은 경우는 FOMC가 있는데요. 그 아무래도 이게 변동성을 확대할 수 있는 요인이기 때문에 위, 아래 양방향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FOMC 이전에 지수가 반등하는 모습이 나온다면 주식 비중 축소로 대응이 좀 유리할 것이고 반대로 추가적인 하락 시에는 저점 매수의 기회도 좀 활용할 수 있는데 그 섹터는 좀 더 제한적인 섹터 안에서 좀 매매를 하셔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정치적으로 보면 또 한미 정상회담 가능성이 있고 한일 정상회담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자동차, 여행업종에 대한 관심이 좀 나타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요. 또한 FOMC에서 큰 이변이 없다면 이제 시장의 관심은 빠르게 이제 3분기 실적으로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3분기 예상 실적이 좀 좋게 나오는 뭐 자동차라든지 2차전지 그리고 친환경 업종 위주의 좀 대응이 유력한데 그래서 하락 시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는 업종은 이 업종으로 좀 한정하시는 것이 좋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2분기 실적 끝나고 사실 시장이 좀 공백 상태였는데 이제 3분기 실적을 또 주목할 때이군요. 물론 FOMC 결과도 봐야 되고요. 주간 전략 유진투자증권 김영재 이사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